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보산아줌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핵감자 가지고 감자 샐러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자 7발 하고요. 당근 1개하고 양파하고 오이입니다. 감자하고 당근은 같이 삶을 겁니다. 달걀 삶은 거 흰자하고요. 햄하고 크래미 맛살하고요. 완두콩하고 옥수수 요거는 깡통 캔에 들은 겁니다. 소금 1스푼하고 설탕 1스푼하고 마요네즈 있으면 됩니다. 소금은 감자하고 당근을 삶을 때 사용합니다. 감자는 일부 썰어놨는데 썰어볼게요. 깍둑썰기 샐러드거든요. 감자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또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찬물에 담궈가지고 전분기는 약간 빼도록 할게요. 물이 뿌옇게 우러났거든요. 요거를 바구니에 받쳐서 건져 놓겠습니다. 당근 1개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넣고 삶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부어주고요. 소금 1스푼을 넣어줄게요. 식용유를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주세요. 식용유는 코팅되는 작용을 하거든요. 감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감자를 삶아줍니다. 감자가 삶길 동안 야채 손질을 할게요. 뚜껑을 닫지 않고 한 10분에서 한 2, 3분 정도 감자하고 당근이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 뚜껑 닫으면 안 됩니다. 뚜껑 닫으면 감자가 너무 파기가 뿌거든요. 양파를 썰어서 소금에 약간 절여줄 겁니다. 양파를 샐러드에 넣으면 굉장히 프레시한 맛이 나고 신선하고 좋거든요. 씹히는 맛도 있고요. 소금을 넣고 절여줍니다. 절여서 나중에 물기를 꽉 짜낼 거거든요. 이렇게 절여주세요. 오이도 썰어서 절여줄 겁니다. 오이도 다 이렇게 썰어서 절여줍니다. 오이도 양파처럼 절여가지고 물기를 꽉 짜낼 겁니다. 달걀 흰자는 잘게 이렇게 다져주세요.
크림이 맛살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준비해 줍니다. 완두콩하고 옥수수는 물기를 쫙 빼고 받쳐가지고 통에 담아놨거든요. 요거는 캔 통조림용입니다. 리튬햄은 썰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살짝 샤워시켜 줄게요. 뜨거운 물을 붓고 조금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기름기 같은 거. 밑에 기름이 둥둥 뜨거든요. 이거 식혀주세요. 양파를 같이 넣었거든요. 꽉 짜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꽉 짜냅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물기를 꽉 짜주세요, 최대한. 재료 손질이 다 끝나서 감자하고 당근만 삶기면 바로 샐러드 시작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었거든요. 물을 따라내고 식혀줍니다. 물기를 쫙 빼내가지고 이렇게 건져주세요. 식혀줍니다. 식힌 감자에 재료들을 다 넣어주세요. 햄하고 오이하고 양파 물에 짠 거고요. 달걀 흰자입니다. 옥수수하고 완두콩입니다. 맛살입니다. 여기에 설탕 한 스푼 들어갑니다.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아까 소개할 때 후추를 소개를 안 했거든요. 후추는 취향입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넣어줍니다. 섞어줄게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마요네즈의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해서 부산아지매표 깍둑썰기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맛있게 한 접시 담아낼게요. 부산아지매표 감자 깍둑샐러드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에 핵감자 많이 나니까 감자샐러드 야채 넣고 골고루 영양 섭취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